지금 바이오패스하고 거리두기로 실내 체육관 업계도 호충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오늘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고 또 얼마 전에 법원에 그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오늘 일부 방역패스 적용을 좀 풀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실내 체육관은 거기서 제외가 됐고 또 거리두기 이런 건 뭐 종전하고 똑같이 이용돼 있어서 실제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또 합리적인 그 방역 대책과 거리두기는 실제 해보니까 뭐 전문가나 그 방역 전문가는 아니어도 다른데 비교해서 실내 체육관도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좀 여러분들의 제언.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. 사실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